그리고는 이제 주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줄기에다가 3년을 놨어요. 3년째 침을 놓으니까 침자리가 막 곪아가지고 막 고름도 나고 뻘긋뻘긋하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막 말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 버버야, 얘 이 버버야 그만 놔. 침 놓다가 목 썩어서 죽겠다. 말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돌아오겠다고. 아이고 벙어리가 고집도 더럽게도 세네 그러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확신이 왔기 때문에 말할 때까지 나는 놔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말할 때까지 제가 침을 놓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벙어리 냉가서 마세요. 귀로는 들리는 거예요. 이게 아기 때부터 벙어리가 아니라 6살 때 벙어리가 됐기 때문에 이 귀로는 듣는 건데요, 내가 6살 때 벙어리가 돼서 30살 때부터 말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이렇게 말은 못했고. 그랬는데 말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귀도 가는 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엄청히 힘든 세월이 있는데요. 그랬는데 3년째 되면서 이제 막 새벽 예배에 나와가지고 주님 말만 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중언부언하지 마세요. 질급한 거 1번, 2번, 3번, 4번 해. 그렇게 해가지고 1번으로 놓은 그 기도가 내 마음에 찼다면 2번으로 넘어가세요. 2번의 기도가, 두 번째 기도가 내 마음에 찼다면 3번으로 가세요. 1번 기도가 나에게 만족이 없거들랑 1번 기도를 계속 하세요. 저는 1번 기도가 주님 말하게 달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제 하나님 귀도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벙어리에다가 귀도 안 걸리면, 안 들리면 어찌하나이까. 하나님 말하게 달라고. 그렇게 하면 새벽 예배 때 막 이렇게 믿습니다 하니까는 옆에서 장로님이 막 팔뚝금지를 쳐박는 거예요. 시끄럽다고. 그래도 막 뭔 상관이냐고 그러면서 또 막 하면 뒤에서 또 권사님이 알밤을 주는 거예요. 시끄럽다고. 사무실에 골백번 불려가서 목사님한테 사무실로 좀 와봐요. 성도님, 성도님 하나가 피해 입는 게 낫지 여러 사람 피해주면 안 됩니다. 성도님이 하도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못한답니다 성도들이. 그러니까 새벽 예배 나와서 말씀만 듣고 집에 가서 아침 밥에 먹고 와서 낮에는 교회 아무도 안 오니까 오셔가지고 의자를 때려 붓기든지 실컷 하라고 그러시는 거, 실컷 하라고. 골백번 가서 지적을, 경고를 받았어요. 새벽에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그래서 또 이제 잘못했다고 그리고는 이제 또 새벽 예배 와서 말씀만 듣고 또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몸이 후끈하면서 이 기도가 또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수화도 읽으시는 우리 하나님. 벙어리가 끙끙끙 해도 영순이가 지금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아시는 하나님. 장로님들이 팔뚝금지를 쳐봤고 권사님들이 뒤에서 알밤을 주고 옆에 있던 집사님이 내 어깨를 막 뒤흔들고 시끄럽다고,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우리 천만민이 뭐라 해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만 봅시다. 기도를 끙끙댄다고 시끄럽다고 장로님들의 발뒤꿈치로 쳐박아서 옆구리도 아플 때가 있었고 팔뚝도 아플 때가 있었고 집에 가서 보면 팔뚝이 시퍼렇게 뭉들었어요. 이렇게 좁아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요 약한 자를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자에게는 강한 대로 함께하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은 수화도 읽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내가 벙어리니까 안 익었는지 오전에는 일반 학교를 가고 오후에는 수화를 가르치는 학교를 가서 또 저녁 때 조금 배우고 오고 그런데 저는 귀가 열렸기 때문에 수화를 좀 일찍 배웠어요. 많이 좀 배웠는데 안 하니까 또 잃어먹더라고요. 그저 수화를 합니다. 아버지 영순이를 아시지요? 주님 영순이를 기억해달라고 그 간절한 기도 우리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도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말도 잘하지 않습니까? 말 잘하는 입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말 잘하는 그 입으로 우리는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전도할 때 그저 벙어리인데도 그 낑낑대고 막 전도하러 댕긴 거요. 장로님네 두 겉에다가 세멘 그 밑구나 저 밀가루 그 사다 먹고 이제 장판 하려고 차곡차곡해서 개켜놓은 거 내가 그걸 훔쳐다가 옛날에는 가위도 이렇게 귀했어요. 그러면 침발로 가지고 이 손바닥 반만하게 잘라가지고 아저씨 교회 나오세요, 할아버지 교회 나오세요, 아줌마 교회 나오세요, 청년 교회 나오세요, 학생 교회 써가지고 막 그냥 댕기는 게 흐르니까 실이다가 엮어가지고 댕겨서 이렇게 아저씨가 있으면 그걸 이렇게 떼가지고 그냥 읽어보고 아 교회 댕기라는 건데 알긴 알았어요. 그런데 얼굴은 예쁜데 벙어리네. 전부 할머니들도 아줌마들도 아이고 생긴 거는 정말 이쁘게 생겼는데 아이고 벙어리네 아깝네 아이고 아까워 이런 소리를 벙어리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그거야 지금도 이렇게 이쁜데 뭐 그때 젊었을 때 얼마나 더 이쁘겠어요. 제가 저는요 내가 이쁘다고 자부하고 살아요. 그냥 주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니까 나는 진짜 이쁜 사람이요. 영순이는 진짜 귀한 사람이야. 영순이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야. 저 유명해요. 남대문에 뭐 필리핀 물품 좀 보내려고 새벽장에 가면 이 장사들이 거의 다 알아봐. 그리고 막 물품도 막 그냥 많이 줘. 근데 공짜로는 절대 안 갖고 옵니다. 제가 그래도 물건값 쳐서 주면은 아니라고 하나님께 우리도 심는다고 아니라고 장사는 장사니까 돈을 받으라고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돈도 주고 오고 인천 공항에 미국 가느냐고 있으면요 혹시 권장님 아니세요? 예 그냥 막 거기서 또 짧은 또 집회 또 하는 거요. 서울역에서도 그냥 뭐 짧은 집회 하는 거요. 3.1절 날 저기 광화문에 올라갔다가 내 얼굴을 알아보고 막 사진 찍기에 바빠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인정을 받읍시다. 목사님께 인정을 받읍시다. 그리하고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인정하고 믿는 성도들 천국 백성이 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하나님 그래서 그 쬐그만한 쪽지를 주면서 전도하면 장로님이 이제 지나가다 보면 그거를 뺏고 나를 멱살을 끌고 가가지고 예이 버버야 네가 잊으라라고 댕기면 더 교회 붕 안 된다고 막 저를 막 쥐잡듯 합니다. 그리고는 내버리면은 내가 또 주워다 할까봐 변속까지 다 집어넣어. 그럼 내가
또 훔쳐다가 또 써가지고 댕겨. 그냥 권사님이 저 꿰물을 하려고 세수대에다 꿰물을 이고 가다가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이 엿던 그 들깨물을 내려놓고 그냥 와가지고 막 나를 야이 바보야 미친년아 그 그지라라고 댕기면 야이 년아 전도가 당겨년아 막 권사님이 막 나를 막 잡아 으들르니 전도하고 싶은 그 마음이 막 차고도 넘치는데 나는 우리 성자가 천국 갈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갔었다면 나는 아마 지금도 벙어리로서 우리 시어머니 뒤를 따로 댕기면서 절간에다 불 켜놓고 밥에 놓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성자가 6학년 아이가 천국을 가면서 엄마 천국에서 만나 성자가 천국 가서 엄마 기다릴게 엄마 천국에 꼭 와 그런 유언하면서 그 전도 한마디가 엄마가 이렇게 변화가 되고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지고는 이제 전도하러 댕기고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일렀나 봐요. 저 버버가 낑낑대면서 동네를 후지고 댕긴다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또 저를 부르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아마 이 동네 덕도 안 될 것 같고 하니까 말문이 열리걸랑 예, 전도하라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그럴 시간을 막거나 막 성령에 불타면 막 또 막 동네에 대댕기면서 아저씨 하나님 믿으세요. 천국 있습니다. 단순한 그거 써가지고 그렇게 하고 막 댕긴 거예요. 내가 막 그러고 막 댕긴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목에 침을 넣고 하나님께 아버지 나도 저렇게 찬양하고 싶고 나도 주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아멘 아멘 하고 싶습니다. 주님 영순이가 주님 아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성가대 저도 하나님 성가대에서 주님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3년 차에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요 제가 이 봐봐 아멘이라고 하네 이 봐봐 할렐루야가 하네 아멘서부터 말문이 열리기 시작해서 할렐루야를 말문이 열리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말 못했지요. 하나님이 성도님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말하게 주셨습니다. 말문이 처음에 열리고 붕에 간 그 녹음 테이프를 들어보면요 나도 못 알아듣겠어. 내가 뭘 하겠는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도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했더라고요. 아버님 주님 기왕이면 말 잘하게 주시옵소서. 계사버지 하나님 방방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하라신 우리 하나님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이 말씀이 응답이신 줄로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한 가지만 구하라 그러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하리라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해서 목사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들리는 소문에 우리 안디옥 교회가 그런 이런저런 일로 성도들이 많이 나갔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갔던 성도들이 다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도 많이 했어요. 우리 성도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얘야 탈당했느니라. 나는 탈당을 하는 하나님한테 배웠어. 딴 길로 갔느니라가 아니고 탈당했느니라. 우리는 탈당하지 맙시다. 안디옥 교회를 목숨을 걸고 우리 지킵시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응답하신 주님,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동동동동동동 되며 아버지 시간만 주셔보세요. 영순이가 어떻게 사는지 아버지 시간만 주세요. 영순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막 어떤 때는 막 하나님한테 막 조건부도 걸어서, 할렐루야, 하나님한테 막 어떤 때는 막 조건부도 내가 걸어서, 아버지 영순이 말만 하게 주셔봐요. 영순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주님 말씀 좀 한번 영순이를 믿어줘보세요. 하나님 또 그렇게 너무 또 지나쳤나 싶으면 주님 하나님한테 조건부 거는 거 죄송해요. 그러나 한번 영순이를 믿어줘보세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믿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만 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나 위해서 한 시간도 안 살겠습니다. 몽땅 주님께, 나도 주님께 헌금하겠습니다. 영순이도 하나님 헌금에 싸우니 영순이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헌금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오늘은 뭐 긴 말 하지 않고 오후에 또 침을 또 한 시간도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 안에 거합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우리 기도해 보세요. 이런 벙어리도 수화로 주님께 간구했더니 우리 하나님은 수화도 읽으시는 우리 하나님, 영순이가 낑낑낑낑해도 영순이가 지금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생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